실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법. 좋아요. 우선 운전감과 주행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슬라롬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. 두 차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. 어딜, 쿠페가 조금씩 빨리 나오는 거 안 보여요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쿠페, 너의 능력을 보여줘.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잘 나오고 있어. 오케이, 아반떼 쿠페 승 2초 빨랐습니다. 다음 대결 요청합니다. 그럼 두 차의 가속 성능을 알아볼까요? 정지 상태에서 100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, 일명 제로백 테스트. 쿠페니까. 그럼요. 2.0 누 엔진을 무시할 수 없죠. 자, 아반떼 8.9초. 카톡쇼 누적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네요. 자, 이번에는 시내 50km, 고속도로 50km를 주행하고 연비를 측정했죠. 고속도로 연비가 16.9가 나왔는데요. 과연 누적 순위는? 궁극의 1위 스마트를 이어 2위의 등극. 연비가 꽤 효율적이라는 점 인정합니다. 이번에는 소음 측정. 카톡쇼 차량들과 순위 경쟁 결과 4위 중위권입니다. 중위권. 오늘도 어김없이 과격하게 등장하는 실험볼 막 던지는군요. 적재량 테스트죠. 과연 몇 개의 공들이 들어갈까요? 오, 총 29개. 순위는 보나마나 1위. 오, 실수를 이겼네요. 봐봐요.